최양식 경주시장이 신라환경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10년간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보건사업이 수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전망입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천년 신라의 왕궁을 경주 땅에 재현하는 신라환경보건사업. 지난 9월 이곳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2023년으로 예정돼 있던 신라환경보건공사 착공이 내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우리 경주시는 대통령 재임 중에 꼭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문지를 우선 3개를 먼저 복원을 하자. 조기 착공되는 왕궁 유적은 안압지로 이어지는 동쪽 성문 두 곳과 월정교 인근의 서문, 성벽시설인 해자 등입니다. 조원전과 평의전 같은 핵심 유적은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월성 발굴 인력을 2배 이상 늘려 발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왔다 가시고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성벽이나 문류는 2016년부터 복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궁과 월지 정각 복원과 확장, 황룡사 담장과 중문 복원 사업 등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또 한수원 자사고 설립 예산 800여억 원은 지역 교육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고, 방패장 유치로 지원받은 에너지 박물관 건립 계획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박물관 규모를 축소된 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생산적인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한편 예산 투입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복합 스포츠단지 건립에 대해서는 경주 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